제 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은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간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려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은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으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22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과 홍해 사건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두 사건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임을 확증받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애굽의 종이었고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유월절과 홍해 사건으로 그들은 자유인으로 선언이 되었죠. 완전히 새로운 존재,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국적이 바뀐 것이죠. 이전에는 애굽의 바로가 그들의 왕이었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애굽의 백성이었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것이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하죠. 국적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 소유의 주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넌 이후 첫 사건으로, 첫 이적의 사건으로 그들의 존재의 변화를 알려주셨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형질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된다고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하루에 한 끼에 그 양식을 위해 사는 자들이거나 혹은 애굽의 군병들로부터 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 일하던 그런 종의 모습에서 이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사는, 우리 언어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하나님은 직접 그 음성으로 그들의 새로운 존재를 선언해 주십니다. 너희는 내 소유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시며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해 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십계명은 그 대표적인 것이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삶의 방편들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신약적 용어로 계약법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이제 거룩한 백성, 이 세상에서 구별해낸 자들이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고 너희는 내 거고 너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구별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삶의 스타일을 새롭게 바꾸어 주십니다. 이 계약법전을 읽으시면서, 아니 성경에 나오는 율법들을 읽으시면서 성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복을 더 받는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님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미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미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법도들이 있습니다. 이걸 잘 지키면 복을 더 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신 이 복이 잘 실현되어집니다. 이걸 신약에서는 누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존재가 이 법을 잘 지키면, 즉 사용설명서대로 잘 살면 이것이 잘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구약에 혹은 신약에 있는 이런 무엇을 해라라는 이 명령을 볼 때에 이걸 잘 지키면 복받고 잘 못 지키면 벌받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편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도요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이거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대한민국 백성이면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죠. 이 대한민국 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대통령이 와서 와, 넌 정말 법을 잘 지키는구나 라고 해서 상을 주진 않습니다. 너는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이렇게 법을 잘 지켰으니까 특급 대한민국 백성 해줄게. 너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법을 잘 지켰으니까 너 미국 시민권 줄게. 뭐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이 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더 좋은 대한민국 백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법을 잘 안 지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죠.
그러면 이 법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이 무언가? 이 대한민국이 제공하는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복지라고 할 수도 있겠죠. 혹은 이 대한민국 자체가 주는 복이 있습니다. 이걸 누리는 거죠.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편리한 교통수단과 또 안전한 교통수단을 누리는 겁니다. 또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법이 있다면 이걸 잘 지킴으로 인해서 누리는 거죠. 안전한 치안 누리는 겁니다. 반대로 어기면 이 누림에서 제외되죠. 감옥으로 가거나 빼앗기거나 사고가 나거나. 그래서 이 법은 잘 지키면 더 받는 개념이 아니고 누림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대학에 가면 그 법학 개론이라는 수업을 듣습니다. 요즘은 거의 듣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모든 대학들이 법학 개론이라는 수업을 교양 과목으로 다 듣습니다. 그래서 교양인이라면 이 정도 법학 지식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가서 법학 개론을 들으면 몇 가지 우리가 알만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범죄 성립 3요소라는 걸 배웁니다. 범죄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구성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법성, 세 번째는 책임성. 구성요건이라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이 죄가 조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 조문에 있어야만 이게 죄가 돼요. 이것을 이제 죄형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법전에 없는 죄를 져도 이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첨단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첨단 범죄들이 처벌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아직 거기에 해당되는 법조문이 없어서 처벌을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법을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위법성은요, 이 법조문에 해당되어지는 것을 죄를 졌는데 이 죄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고의로 했던 혹은 과실로 했던 법을 어긴 위법한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책임성인데요. 이것은 이 죄의 값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신지체 장애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이것은 책임질 수 없는 것이죠. 어린이나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고의를 가지고 행하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처벌이 약해지거나 아예 처벌을 안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성. 이 세 가지인데 이 중에서 첫 번째가 이 구성요건입니다. 법조문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성경에 오늘 읽었던 이 21장부터 23장까지의 이 계약법전은 굉장히 위대한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 구체적인 법조문들이 기록이 된 것을 보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읽으시면서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법률과 거의 다르지 않다. 거의 유사하다 막 이렇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 아직 기록을 해주고 있죠. 이 계약법전보다 좀 더 오래됐다고 여겨지는 것이 이제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그 옛날 고 바벨론에서 이제 수메르 제국에서 만들어진 함무라비 법전이 있는데요. 함무라비 법전도 이 계약법전만큼의 방대한 양이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이게 디테일에서 떨어집니다. 훨씬 이 계약법전이 치밀하고 세밀하죠. 그래서 어떤 뭐 인류학자들은 함무라비 법전이 더 오래됐기 때문에 이 함무라비 법전을 차용해서 좀 더 디테일한 이 계약 법전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이후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무엇이 더 위대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지금 그 어디에서도 활용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없어진 법이라고 하겠죠. 하지만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계약 법전은 지금도 우리가 읽고 있고 이 법률들이 현행법이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무엇이 만들어졌는가? 독일 헌법과 독일 법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성경에 있는 법률들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 성경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없었다면 이 세상에 문화들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심히 의구심이 듭니다. 지난 토요일에 서울에 결혼식장을 갔다 오면서 김상은 목사님하고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한국의 교회가 다 사라지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교회가 없어지길 바라고요. 한국에서도 교회가 없어지길 바라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진짜 교회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러면 교회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고 없는 나라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까운 일본. 일본은 기독교가 뭐 1%도 안 되죠. 신들이 한 8만 개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교회가 없어지면 우리나라에도 신이 수만 개가 막 일어나게 되겠죠. 기독교가 없는 나라, 또 가까운 북한, 공산주의 국가죠. 그럼 우리나라에 교회가 없어지면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될 수 있는 확률도 매우 높아지겠죠. 또 인도 같은 경우에 기독교가 거기도 거의 뭐 1%대입니다. 그 외에 동남아시아들 대부분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됐을까요? 예, 사회 발전이 매우 더딘 운명론에 사로잡힌 불교 국가나 힌두교 국가가 됐겠죠. 아니면 이슬람 국가가 됐을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불교, 힌두교, 이슬람 그 외에 원시 종교들 이런 종교들로 구성되어진 나라들은 모두가 다 운명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운명론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삶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운명론과 함께 쌍둥이 같은 것이 계급사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왕족은 그냥 왕족인 거예요. 이게 운명이에요. 쌍놈이나 노예는 태어날 때부터 쌍놈입니다. 운명 지어진 거예요. 이 계급을 뛰어넘지 못하고요.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거나 착취하거나 죽일 때에 이 부조리함을 개선하거나 혹은 이걸 발전시키려는 시도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운명 지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설교 때 종종 말씀드렸는데 이런 운명론에 사로잡힌 계급사회에서는 권력자들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죽이거나 하면 억울해요. 그런데 한마디로 끝냅니다. 인샬라. 신의 뜻이라는 거죠. 이렇게 죽기로 운명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회 구조적으로나 혹은 취약한 환경 때문에 내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시설을 바꾸거나 환경을 바꾸려는 개선의 노력보다는 얘가 이때 죽게 될 운명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팔자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완전히 이런 개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뒤집어 버리죠. 이 계약법전 이 자체가 그냥 법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법은 사회를 유지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수단입니다. 보이지 않는 환경인 거죠. 저는 법치주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 그 소풍축제 때 임범 목사님이 로마가 거대 제국을 통치할 수 있었던 중요한 방편이 동일한 법으로 그 나라들이 지배되었다는 거죠. 법치주의가 그런 겁니다. 예상이 되는 거죠.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처벌을 받는구나. 그래서 이런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지 않겠구나. 해를 당하지 않겠구나. 재산이 보호되어지겠구나. 라는 예상되어지는 원칙이 있는 사회.
왜이 로마가 이런 것이 인정이 될까요?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법률이 있긴 있었고 왕들이 법을 만들긴 하였지만 그 법률들이라는 것이 기득권자들이나 권력자들의 재산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활용될 뿐 사회의 원칙으로서 그리고 내 삶이 예측되어 예측 가능한 사회를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언제 왕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법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럼 예측 가능하지 않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럼 그만큼 불안해지는 거예요. 법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법전이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법률들 그 외에 거기서 발전하고 확장될 수 있죠. 기본적인 법률을 하나님이 딱 정해준 거예요. 너희는 이 정도는 지켜야 돼. 그래야지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예측 가능한 사회가 되고 원칙에 의해서 왕도 이걸 바꿀 수 없고 어떤 권력자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이 이후에 이제 우리는 나중에 뭐 사사기로부터 이제 역대기까지 보게 될 텐데 왕들이 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떤 통치자도 자기 마음대로 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을 만들면 큰 문제들이 생깁니다. 오직 법은 하나님이 주신 이 법 이걸로 그 나라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다윗이 왜 훌륭한가? 다윗은 하나님의 법대로 그 나라를 잘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사울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외적들을 잘 물지기도 하고요. 굉장히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다윗도 막 죽이러 가고 군대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동원하고 그 권력이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활용하였죠. 다윗의 경우 압살롬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법궤를 가지고 다윗을 쫓아오죠. 그런데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법궤는 성전에 두어라. 법궤와 함께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간다는 뜻이고 아직도 왕의 권력이 자기에게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쫓겨나는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원칙은 있다는 거죠. 그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어요. 참 멋진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뭐 지금도 그렇고 역사 속에서 왕이나 통치자들이나 권력자들이 수없이 많은 법들을 만듭니다. 그 법을 만드는 목적은 자기의 권력 유지와 재산 유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률을 주시면서 이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죠. 예측 가능한 사회. 여기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산에 관한 법률, 정당 방위에 대한 법률, 과잉 방위에 대한 법률, 절도죄에 대한 손해배상, 법정 무능력자에 대한 범죄에 대한 손해배상, 실화로 인한 손해배상, 선관 의무. 선관 의무는 잘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잘 관리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선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채무자의 입증 책임, 사용대차의 관련법, 네, 뭐 이런 다양한 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되게 있어 보이죠. 네.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여기 이제 구절들이 있는데 저는 법 조문에 있는 제목들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지금 현행법에 있는 제목들이에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현행법에 상당히 많이 다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올바른 법치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죄를 졌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리고 내가 법을 잘 지키면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경의 법은요 늘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이 여호와 종교는 권력자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이 법을 마음대로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법이 특히 이제 국회가 법을 만드는데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 공정한 사회를 위한 그런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도 역시 올바르게 정치 이념이나 권력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이 나라가 법에 의해 잘 다스려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원칙이 있는 예측 가능한 법치 국가를 지향하심을 보게 됩니다. 권력자들이나 통치자들을 위한 법이 아닌 일반 백성들을 위한 아름다운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인자하심을 이 아침에 깨닫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하나님의 법률들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보호받고 예측 가능하고 원칙이 존중되어지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회를 축복합니다. 백성들을 위한 법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법부를 축복합니다. 정치 이념이나 권력에 의하여 좌우되는 사법이 아니라 원칙에 의하여 통치되어진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